사망하기까지 35일 동안 그 폭력에 시달렸는데요. 예. 폭력의 행위들을 보면, 이유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예.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또는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예. 또는 소리를 내서 먹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다리를 전다는 게 자기네들이 폭행해서 다리를 절었거든요. 예.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의해 윤모 일정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사무총장님, 옷벗을 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책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를 포함해 5명이 회식 중이었음, 이렇게 써놨어요. 회식 중에 갑자기 구타가 일어나서 사망한 사건으로 그렇게 최초 언론 보도를 하셨습니다. 명백히 축소 은폐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아침부터 4시 40분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하루 종일 중격했어요. 네? 의식이 잃고 쓰러지니까 수액 주사를 놔서 그리고 깨니까 또 때렸어요. 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